네, 안녕하세요. 인도쉐어의 커넥트. Mr. Fun Culture the second house. 예, 저희가 이번 주에 새로운 주식은 아니고요. 기존에 워낙 인기가 많았던 팔런티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다시 이제 방송을 만들어 봤는데요. 얘네가 지금 데모데이라는 그 비디오 영상으로 최근에 좀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도 이제 몰랐었던 팔런티어의 조금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캐시우드가 왜 R&D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에 자기는 투자를 한다, 미래에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회사에게 투자를 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게 그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게 왜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먼저 이제 미스터 펑크생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더블클릭이라는 더블클릭 데모데이 이 영상을 봤고요. 먼저 제가 느낀 고담과 파운드리의 차이점은, 고담이 배트맨이라면 파운드리는 브루스 웨인이다. 이 분석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 CEO가 좀 그런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한번 채용을 해봤고, 고담은 이제 정부 혹은 군사 관련 분석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를 보이고, 파운드리는 비즈니스 관련 분석 및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으로 보면 조금 뭐 재밌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이제 실사용 기업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라는 그 엄브렐라 아래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들이 각각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다 달라요. 같은 데이터라고 하지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쓰려고 하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여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고 데이터의 보안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예쁜 그래프를 손수 한땀 한땀 왼쪽과 오른쪽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팔란티어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이터, 누구든 쓸 수 있고 데이터 시큐리티가 곳곳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더블클릭 데이에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를 예로 들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서플라이 체인도 복잡하지만 또 유동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업 솔루션을 제공받으려고 해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포인트 베이스드 솔루션을 보통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 회사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부서에 데이터 요청하고 막 인사팀 전화하고 뭐 재무팀 연락하고 뭐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막 빌어요. 막 아 정말 죄송한데 정말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내야 되는데요. 상무님이 저 시키셔가지고요. 꼭 주셔야 돼요. 받았어요? 받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밥 사줘야지. 맥주로 또 기분 전환해야 되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근데 또 이 데이터 양이 엄청 많고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족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슴속으로 외치죠. 상무님 제발 저 이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파운드리고 우리에겐 컴퓨터 지니가 있다. 그게 바로 파운드리다 라는 것이고, 파운드리는 IoT 데이터, ERP, 제조 관련 데이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취합 및 통합해주는 기능이 있고, 이러한 업무에 맞는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는 단 몇 시간 만에 비즈니스에 접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들의 피치였고요. 엄청나게 방대한 스케일의 데이터부터 가장 밑단의 데이터까지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Once I determine where I'm seeing meaningful differences, I can add my batches from all time to highlight any patterns that could help me replicate more good batches.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could be driving these deviations. To better understand whether I have a problem with my raw materials or my process equipment, I can drill into one production line in particular and plot my successful batches over time. I can see that I've got periodic degradation, which may indicate an issue with the maintenance for this equipment. 그러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에 대한 결정 및 의사결정도 내리는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양이 방대할 경우에 실무자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효율적으로 데이터 구조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딱 받으면 뭐예요? 아씨, 오늘 야근인가? 약속 취소해야겠다. 하지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파운드리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구조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또 클릭 몇 번만으로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백문의 불여일견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Simplified view and show you what's actually happening. Behind the scenes, Foundry has taken that underlying complexity of the supply chain, interactivity between millions of different nodes, and built a digital twin that models these interactions and allows us to see how changes affect the system as a whole. 이렇게 많은 걸 turning that impossible complexity into a manageable asset is the real differentiating aspect of Foundry. 만들고,
and I can now use it to drive intelligent decisions on an integrated and up-to-date understanding of supply, demand,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들을 좀 잘라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더블클릭이 아니라 데모데이라는 또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영어가 짧아서 영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글로 된 거를 읽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인트로덕션 부분은 뭐냐면 이제 팔런티어의 어떤 기본적인 그 DNA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Not just better, but more competitive.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뭐 이런 시스템은 많았잖아요. 우리 SAP도 그렇고 ERP도 그렇고 네, 더 좋은 게 아니라 확실히 경쟁력을 키워주겠다. 우리 고객들이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그것이 바로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가 좀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팔런티어인 거죠. 단순히 분석하는 회사도 아니고 데이터 플랫폼 회사도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알려주고 더 빠르고 쉬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펑크쌤님이 다 얘기한 부분은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80개의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 이 회사는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을 고객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파트 1, 2로 나눠지는데 1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데모고 파트 2는 가슴에 대한 데모입니다. 에어버스,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에 대해서 에어버스에 대해 얘기는 없는데 에어버스 에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등 관리했던 사람들이 나름의 이 영상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단순히 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파이낸셜 크라임, 뭐 텍스 이슈 이런 것들도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제품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파운드리 데모는 이렇습니다. 가장 큰 메인 프로덕트는 파운드리 온톨로지 앤 시뮬레이션 엔진이라고 하는데 기능 자체는 아까 펑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 정보를 교환하고 호환하고 그것을 연결을 통해서 되게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 또 다른 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SDDI라고 아까 펑크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셨던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어떤 정보들을 정리하고 어떤 매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저 프렌들리한 화면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기술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파운드리의 주요 목적은 방대한 정보를 이용하겠다,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쉽게 이제 잘 생각해보면 공장의 경우를 보면 센서 데이터가 있고 그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 대한 정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보, ERP 정보들이 다 있는데 각각 따로 논다는 거죠. 이걸 통합을 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상호간 정보가 공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고자산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얼러트를 누르면 영업팀에서 이 얼러트 정보를 받고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만기가 다가오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마케팅을 집중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 여기 지금 재고자산에 문제가 많아 뭐 이제 만기가 다가와 라고 구두로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또 영업팀은 그걸 받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리얼타임 그러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 고객에 대한 정보 또한 추가가 가능해서 우리 고객이 그러니까 우리 팔란테어의 고객의 고객들의 정보를 또 넣어서 고객들의 수요가 언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뭐 여름에 더 많았더라 그럼 그거에 맞게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뭐 부품을 갖고 와서 또 빨리 수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모두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게 이제 파운드리의 기본 근간입니다. 또한 what if 기능을 넣어서 만약에라는 건데 만약에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인풋을 집어넣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그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에 우리가 뭐 매출이 10% 늘까, 20% 늘까, 30% 늘까 또는 줄일까를 다양한 그 어떤 인풋을 넣고 계산을 해보고 더 효과적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측에 대한 결과를 또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프까지 보여주는 굉장히 의사결정을 쉽게 해주는 툴까지 있는 거죠. 비주얼적으로도 편하고 이메일까지 그때그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권, 은행, 보험사, 제조업, 법무법인, M&A 하는 회사 등 다양한 섹터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앞으로 파운드리가 이제 갈 길은 이렇다고 하네요. 향후 이제 뭐 당연히 기술을 개발을 해서 다양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도 하겠지만 인공지능까지 접목해서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요. 카본 풋프린트 같은 경우 이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계산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이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파운드리가 딱 들어가서 이것까지 또 각 부서별로 무엇을 하는지가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쉽다.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해져서 과거에 엔지니어들만 회사에서 썼다면 이제는 프론트라인, 그러니까 완전 그 프론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까지 아 지금 여기 플랜트에 뭐가 발견됐다, 뭐 양이 줄고 있다라는 정보를 그날그날 입력을 하면 그것도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결국은 데이터를 잘 인풋을 넣을 수 있게 핸드폰에서도 사용하게 해줬다 이런 부분이고 파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사실은 협력사 간의 사용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도 그렇겠지만 헬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병원이랑 연결이 되면 파운드리를 둘 다 쓰면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먼저 정부기관에 쓰다가 이제 병원이 이걸 접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파운드 그 팔란티어의 매출이 증가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자, 그러니까 어떤 부품에 공급하는 사람과 그걸 납품받는 회사가 또 둘 다 팔런티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 사용하면 다른 쪽도 당연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런티어의 매출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향후 코로나19 같은 사태도 사실 민관과 정부가 이런 게 민관이 합쳐서 이런 팔런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사실 진압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처럼 어떤 시간이 놓치는 바람에 전 세계를 퍼져나가기 전에 어떤 구역을 결정해서 그냥 바로 락다운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죄송합니다.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what if simulation까지 가능한데 다수 분석 가능한 것을 조금 더 AI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밑에 매트릭스 등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장기적인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기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썸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는데 뭐 정보 관련된 그 이제 매출인데 13년 동안 그 더그가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전쟁까지 참여했던 군인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모여서 팔런티어 안에서 가썸에 대한 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게 조금 이제 어려운 기술 같은데 되게 그 지휘관에겐 굉장히 쉬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선택권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당연히 미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뭐 드론이라든지 카메라 이런 센서 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군 자산이 공격을 당했는데 옥상에서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비디오 정보가 옥상에 있으니까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떤 애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파악이 되면 내부에 있는 건물 구조 등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보들을 사용해서 탈출구가 어디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썸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고 작전 브리핑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지휘관이 보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하드웨어에 탑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군에서 사용하는 항공기나 육군에서 사용하는 작은 무기, 해군에서 사용하는 뭐 배, 뭐 군함 이런 데에서도 되게 다양한 하드웨어에도 다 접목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 전쟁터는 오프라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엔드투엔드 하드웨어의 연결을 통해서 그때그때 변수에도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로봇을 만들어서 육군을 대체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군이 필요한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게 가슴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US Embassy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대사관인데 여기 공격을 당했다. 그래서 뭐 디테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주위에 지금 누군가가 뭐 테러리스트 집단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 뭐 비디오를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뭐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막 이렇게 올리면 그 정보를 분석해서 여기에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정보도 나오게 되고 여기 누구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 적군의 관점에서도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등등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이 조금 더 직관적인데요. 각종 데이터 등을 사용을 해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엔타이 에어크래프트 웨폰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휘관한테 세 가지 옵션을 준 거예요.
Second Phase Air Evacuation 작전, 그 다음에 Deploy Team from USS Edwardso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vacuation via C-17 from Germany 이렇게 돼 있는 영어와 한국어를 다 섞어서 썼는데 어찌됐건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첫 번째 옵션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몇 시간, 16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를 알려줬고 세 번째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해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바로바로 정보를 통합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폴로라는 기능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클라우드 기술인데 팔런티어 고객들은 이제 뭐 사기업도 있고 정보기관도 있고 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접속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 고객들에게 이 아폴로라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도 하고 보안에도 굉장히 강하고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고객들이 돈만 내면 바로 연결이 가능한 엄청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과 멀티 SaaS 연결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라크에서 뭐 클라우드가 없는데 아폴로를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와 또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 중이거나 지금 사용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랑 가슴에도 둘 다 접목시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레딧에 누가 스카이와이스라는 에어라인 회사 항공사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누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대요. 자기 2년 전부터 이 스카이와이스, 그러니까 팔런티어가 만든 파운드리의 제품인데 사용하고 있고 한국사 직원이 작성한 걸 추정이 되는데 여기선 굉장히 많은 뭐 항공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부품의 에러, 그 다음에 뭐 재고 자산 이런 등등등등의 정보를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호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파운드리는 그거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게 해줬다. 예를 들면 부품이 고장이 났는데 해당 부품의 사용 내역, 오류에 대한 빈도수, 사용에 대한 내역, 재고 자산 내역 등을 파악을 해서 착륙하자마자 엔지니어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관련된 부품을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고쳐서 다시 항공기가 운영할 수 있게 턴오버를 높여준 거죠. 그건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을 증가시킬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What if Simulation처럼 해당 부품이 과거에 얼마나 사용돼서 고장이 났는지를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고장이 날 거니 예측을 그 해당 고장을 예측을 해서 교체를 사전에 하는 거죠.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대기하고 있다 고쳐야 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항공기에 대한 사용 빈도수를 높이고 그런 것은 항공사 수익에 제고가 되고 그래서 뭐 매출에는 뭐 긍정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항공기가 고장이 났을 때 운행이 불가하면 모든 고객들 호텔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에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항공사에다가 O&M사까지 이제 파운드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 이런 재고 자산이 필요해라고 즉각적으로 OEM 회사에다가 전달하고 그러니까 부품 회사에다 전달하고 해당 부품을 준비해서 바로 그 에어라인 회사에다 보내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자가 직접 피드백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단순히 팔런티어는 데이터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정보와 뭐 사기업 관에 무슨 뭐 되게 좋은 정보를 뭐 데이터 회사다 이렇게 저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서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협력사 간에도 서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거죠. 야 이거 되게 좋더라 사용해봐라 등등등 소개를 하다 보면은 팔런티어의 매출이 제고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팔런티어를 한번 쓴 고객들은 이것을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경쟁사도 없는 상황에서 군사 작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팔런티어라면 충분히 기술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해당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펑크생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가 팔런티어 영상을 찍긴 했으나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조금 더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됐고 한 가지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이 그 더블클릭데이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뭐 실시간 스트리밍 때 뭐 한 4천 명이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매수 추천은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느꼈던 점을 공유해 드리자면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서 남들보다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영상을 봤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비싼 구간이라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싼 이유는 사실 성장 가능성이 밸류에이션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건데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뭐 PSR이 지금 40배이긴 한데 막 20불 이하로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이제 20불로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어찌 됐건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언제나 저희 채널 조코알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